자, 다음. 네, 이제 집회제도네요. 자, 집회 허가 금지 조항의 연역. 자, 60년. 예, 허가 금지예요. 집회 허가제. 자, 60년 최초 네, 들어왔다가 자, 72년 유신헌법 때 삭제되고 자, 현행헌법이 다시 부활됐어요. 자, 이렇게 역사적 시대 배경을 보면 자, 집회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회에 대한 허가제. 좀 전에 봤었죠. 앞에서 헌법의 조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조항은 자, 60년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자, 72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자, 현행헌법에 다시 규정되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자, 집회 허용 여부는 자, 행정권의 일방적 사정적 판단에 맡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만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 네, 그런 헌법적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정권의 일방적 사정적 판단에 맡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 금지다. 자, 집회의 공동 목적에 자,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냐? 자, 족하다고 봤죠? 자, 집회라는 것은 자, 일정한 장소 전제로 자,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 자, 일시적으로 해합하는 걸 말하는데 자, 여기서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자,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네, 뭐 정치적 목적 이런 거 필요 없고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는 거예요.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자, 집회 시위 금지가 자, 집회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단순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헌법 기본 원리인데 이거 위배되기만 하면 집회 시위 금지다라고 본 거죠.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 금지. 자, 규율법이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자, 사실상 사회 현실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 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그래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너무 광범위하다. 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 시위 금지가 집회 자유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자,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데, 자,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너무, 이것도 광범위해요. 규정이. 자,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 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이것도 그래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 5개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 침해인지. 자,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니까. 자, 오늘날 또 직장인 학생들 근무, 학원 시간. 자,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 생활 형태. 예, 야간에 많이 놀죠. 그렇죠? 이제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해 떨어진다고 막 집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저녁 때해 떨어져도 사람들 활동 많이 하는데, 자, 이거 고려하지 않고 일몰 시간 후에도 5개 집회 금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저녁 때가 더 사람들 잘 보이잖아요. 퇴근하고 모여서 집회 해야 되니까. 네.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집회 참가 행위 감시, 자, 정보 수집 등 집회 자유 행사에 영향 미치는 모든 조치를 불허한다. 자, 집회 자유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시하고 정보 수집하면은 이제 집회 참가 꺼려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집회 자유이 입축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집회 자유는 자, 집회 참가 행위를 감시하고 자,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 참가 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자, 집회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중복 집회 신고 시 앞선 집회와 가장 집회인 경우에도 자, 뒤에 신고된 집회 금지해야 되는지 자, 관할 건치한 서장이 중복된 집회 신고 시 자,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예? 앞선 집회와 가장 집회라면 뒤에 신고된 집회 금지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집회 금지하면 안 된다. 자, 집회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자, 관할 경찰관 서장은, 자, 뒤에 신고된 집회가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보를 해서는 아니 되고, 그렇죠? 시간을 나누거나, 자,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를 권유하는 등, 자,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에서도 노력해야 하며, 자, 면접 신고된 집회가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하면, 자, 객관적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가 뒤에 신고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자,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자, 관할경찰서장은, 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자, 각 5개 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않냐고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됐을 때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권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이제 뒤에 접수된 5개 지폐 또는 C에 대해 이제 금지를 통과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금지를 통과할 수 있는데 앞선 지폐가 가장 지폐라면 네, 뒤에 있는 신고 지폐 금지 하면 안 되겠죠. 자, 국회의사당 자, 100m 이내에 5개 지폐 전면적 금지. 자, 지폐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일률적으로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공간, 여러 가지 또 네, 대통령 공감 이런 거다 100m 이내 5개 지폐 금지한 규정들 다 이어 나왔어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지폐를 다 전면적으로 금지한 거, 예외 없이 금지하는 거, 이건 다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어서 집회자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쵸?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갈 가능성이 없는 뭐 장소, 자,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의 출입이나 안전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이제 포함하게 되어 지나친 규제라고 봤죠. 자, 그래서 집회자를 침해한다. 자, 여기 나오죠. 자,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 5개 집회. 자, 전면적 금지. 집회의 자유 침해한다. 네, 이것도 또 같은 이유죠. 네. 자, 국무총리 대상으로 하는 5개 집회 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네, 5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외교 기관 100m 잘 보셔야 돼요. 자, 5개 집회 원칙적 금지. 자, 예외적 허용. 자, 이건 전면적 금지가 아니고 예외적 허용하고 있죠. 자, 원칙적 금지요. 자, 외교 기관 경계 지점부터 자,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자, 예외적인 경우 자,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어요. 자, 가능한 최대한의 외적 허용 규정이라고 봐서, 자, 그 외적 허용범위 적절하다고 봤다. 자, 그래서 집회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앞에 100m 내용은, 자, 전면적으로 금지한 거고, 예외가 없던 경우고, 자, 이 외교기관 100m는, 자, 예외적 허용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집회자를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앞에 거랑 구분해서 잘 봐두셔야겠죠? 자, 각급 법원 100m 이내 5개 집회 금지. 자, 이것도 같이, 집회자를 침해한다 맞죠? 얘도 전면적 금지니까. 자, 경기지점으로부터 각급 법원 200m 이내 5개 집회 형사 처분한다는 거. 자, 집회 자유 침해한다. 자, 5개 집회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집회. 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등. 자, 여기죠. 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침묵, 우락, 가능 한제. 자,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 자, 5개 집회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조문 문제인데요. 예, 이런 집회들 특징들이 있죠. 폭력적 집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집회들. 그런 집회들은 이제 5개 집회 신고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자, 미신고 5개 집회도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될수 있는가? 자, 헌법상 보호 대상 될수 있다고 봤죠? 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 그 5개 집회를 헌법의 보호 범위로 벗어나 자,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 허가제 금지하고 있죠? 네, 이게 신고제가 허가제처럼 이용되면 안 돼요. 자, 신고제는 자, 집회를 그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 준비해야 이제 경찰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벌기 위한 신고제를 두고 있는 건데 그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면 안 되니까 미신고했더라도 자, 네,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자, 미신고 5개 집회 시 자, 행정형벌을 가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냐? 과잉처벌도 아니라고 했죠. 자, 미신고 5개 집회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과잉형벌 해당하지 않는다. 자, 행정형벌에도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봐야도 과잉형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미신고 5개 집회의 경우는 또 대중의 좀 위험에 좀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이 분집해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해도 과잉형벌은 아니다. 자, 미신고 5개 집회 다 해산하려면 자, 별도 요건이 필요하냐? 자,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위험하고 명백할 때. 자, 미신고 5개 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을 정하면서 자, 별도 해산 요건을 자,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 집시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 5개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양념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이견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봤죠. 미신고 5개 집회도 집회자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죠. 예, 집회자의 보호 대상이 됐는데 이걸 별도 요건을 이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해산해 버리면 안 되겠죠. 집회자의 보호 되는 건데 미신고 5개 집회도. 자, 그러니까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하나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경찰서장의 5개 집회 신고서 반려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성이 되냐? 네,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관할 경찰관서장의 5개 집회 신고서 반려 행위는 집회 주최자 입장에서는 자, 집회 금지 통고로 포지할 수 없고
자, 이러한 발령에 대한 법원에서의 권리구제 절차 허용 여부도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자, 동일한 경위로 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자, 이러한 발령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법에 없는 반려행위를 했는데 자 집회초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지 통고를 보지 않았었죠. 이렇게 반려행위 했는데 미신고개 집회하면은 막 해산하고 처벌도 아까 행정 형벌 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집회초자 입장에서는 집회 이제 금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본 거죠. 자 2인 집회도 집회법 규제 대상이냐? 네, 된다고 봤죠. 자, 2인 모인 집회도 집회법 규제의 대상이 된다. 자, 집회가 이제 다수인이 이제 모으는 걸로 했는데요. 자, 다수는 이제 다가에 이제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2인도 집회,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법 규제 대상이다. 자, 1인은 어때요? 자, 1인 시위는 네, 제한 없이 하죠. 그래서 1인 시위 하는 거죠. 2인이 아니라 1인 시위, 1인 집회 하는 거다. 자,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 촬영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자, 제한을 하죠. 자,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 촬영 행위는 자, 집회 참가자에게 자, 심리적 부담이 될 거예요.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예, 앞에서 봤었던 그 조망 촬영, 근접 촬영 그 사건인데요. 네, 촬영하면은 일단 뭐 위축이 되니까 심리적 부담 되니까 네, 집회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한다. 그래서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 자, 하지만 그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 판례에선. 자, 법률로서 자,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 이거 사전허가에 해당하냐? 자, 사전검열과 마찬가지로 사전허가도 행정권에 의한 예, 허가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 법률로서, 입법적인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 자, 이건 사전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허가를 하는 거니까, 자, 이걸 허가를 막는 거니까, 자, 법률로서 하는 건 괜찮다. 자,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자,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도 집회 자유에 포함된다고 봤죠. 자, 시위 자유 또한, 자, 시위, 시위는 뭐냐? 자,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자, 일반인 자유를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자,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과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집회 자유는, 자,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여성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자, 시위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자, 헌법 12조 1항에 의해 부대는 기본권에 속한다. 자, 시위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이다. 자,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그러니까 집회 시위자유는 자, 집회 시위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장소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네,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가 중요하죠. 네, 주로. 문제되는 장소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회 장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유가 보호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집회 장소는. 그러니까 장소 선택 자유가 포함된다. 자, 체류액을 물에 혼합하여 살수한 행위가 집회 자유를 침해하냐? 자,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해 자, 체류액을 물에 혼합해서 혼합 살수를 했어요. 네, 대단하죠? 자, 살수한 행위, 자, 신체의 자유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경찰서장이 해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혼합 살수하는 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거예요. 이 경찰서장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 유보 원칙 2배로 네, 이게 신체에 대해 큰 피해를 줄 텐데 자,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는데 이런 기본권 제한하는 건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죠. 근데 법률에 근거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자 결사에 대한 허가제가 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 네, 허용제도 없다고 붙죠. 자, 허가는 절대적 금지다. 자, 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바, 자,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은, 자, 비례원칙 충족 여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비례원칙 충족 여부 상관없이 절대적 금지. 자, 법인이 결사의 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자, 긍정되죠. 자, 이거 앞에서 기본권 주체할 때도 나왔었는데요. 자, 법인 등 결사체도 각 그 조직과 의사 형성, 즉 업무 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자, 법인 자체가 결사체인데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자, 안마사들의 안마사협회 가입 강제가 자, 결사의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안마사들로 하여금 자, 의무적으로 대한 안마사협회 회원이 되도록 예,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 자, 안마사들이 결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안마사들 누구라 그랬어요? 자, 시각장애인이죠. 네.
오로지 시각적인요. 이제 비맹, 예, 비맹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근데 이분들은 스스로 이제 단체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이제 법으로 아예 강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자,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자, 친목 도모하고 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에 이제 국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어요.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 특수성 이제 암마사들이 다 이제 맹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이제 종합 문제. 자, 갑은 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자, 새마을금고법 자, 22조 제3항 1호 내지 제3호 2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자, 이걸 이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데요. 자, 새마을금고법. 자, 다음 각호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 이 각호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 선거운동 방법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 이 법이. 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 방법 제한이 자, 표현의 자유 제한인지. 네, 당연하겠죠. 표현의 방법. 새마을금고법 조항. 자, 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또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이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자, 새마을금고 인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 방법 제한이 자, 결사의 자유 제한인지. 자, 임원 선거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결사의 자유도 제한한다. 자, 새마을금고가 자, 어떤 거예요? 성격이 어때요? 그냥 공법적 성격이에요? 아니요. 사법인.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죠. 새마을금고도. 자, 그러다 보니까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결사의 자유의 주체다. 자, 우리가 이제 조직 내 의사 형성, 뭐 조직 구성하는 거, 이런 데가 이제 결사자의 내용이 되잖아요. 자, 이거 선거운동도 그래서 결사자의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 방법 제한한 거, 그러니까 결사자를 제한한다. 자, 결사의 자유의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기 나오네요. 자,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 활동의 자유는 다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 조직, 의사 형성 절차 등 단체 내부적 생활, 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자, 이렇게 포함되니까, 네, 이것도 결사의 자유 제한한다고 본 거죠. 자,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자, 선거권에 포함되냐? 선거권? 뭔지 아시죠? 선거권? 공직선거권이에요. 자, 공무원을 뽑는 권리. 새마을금고 이런, 공무원인가? 네, 아니죠. 자,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거운동 하는 거, 자, 선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선거권은 공직선거권이니까 이제 공무원 뽑는 거리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인원선거는 선거권 보호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공적 결사의 경우 자, 사적 결사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 적용해야 된다 맞죠? 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자, 과잉인지 어찌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자가 제한되는 경우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네, 과잉인지 원칙 위반 여부는 적용하되 자, 공적인 결사는 자, 순수한 사적인 의미 결사보다 좀 더 제한을 더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라. 자, 농협 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지 예,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자, 농협 중앙회장 선출 행위도 자, 결사 내 업무 집행 의사결정기관 구성에 관한 자, 자율적인 활동이다. 자, 그러니까 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건 자, 결사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한다. 자, 직업 농협 선거에 자,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냐? 자, 침해한다고 맞죠? 자, 중협 농협 이사 선거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선거운동을 금지했어요. 자, 이를 위반한 처벌하는 거. 자,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선거 방법으로 전화 컴퓨터 통신. 아, 선거비가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이에요. 선거운동 방법 중에. 뭐 전화 컴퓨터 통신 이것만 하면 되니까 이거 하고 다른 방법도 돈 들어가잖아요. 막 광고도 하려고 하면 뭐 문서로 하든 막 뭘 하든 이제 돈을 많이 들어가는데 가장 적게 하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인데 이걸 금지해버리면 네,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금지하면 자, 법이 구성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자, 특수단체 조직 활동이 결사의 자유 보호 대상이냐. 자, 보호 대상이 안 된다고 봤어요. 자,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 개념에는 자,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 조직 활동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주택조합에 관한 판례였는데요. 자, 결사의 자유는, 자, 우리가 이제 결사 단체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건 법이 정해진 거잖아요. 법이 특수단체 조직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자격을 이제 만든 거죠. 법에서. 그 구성원의 자격을 법으로 딱 정한 건데, 결사, 이거 없어요. 우리가 만들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 유주택자의 주택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침해냐. 자, 관련 판례죠. 그래서. 주택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 결사자의 침해냐?
결세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결세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주택건설 토지법상의 주택조합은 자,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놓은 특수조합이다. 자, 그래서 결세자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이 대상이라는 단체가 아니다. 자, 결사가 아니다. 주택조합 가입이 제한되더라도 그래서 결세자의 침해 아니다. 자,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 약부개설 불허가 결사의 자유 침해인지. 자,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이에요. 자,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 약국에서 못하게 하는 거 결사의 자유 침해 아니다. 자,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자, 약사법 규정은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 자,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건 결사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약사가 아닌 일반인, 자, 일반 법인에게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건 헌법에 위반 안 된다고 봤어요. 이거 구별해서 봐야겠죠? 자, 이 약사들만 구성된 법인, 약사들만 구성된 법인은 좀 약국 개설하게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 법인인 약국 개설 허용하면은 또 이거 국민 보건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또 안 된다고 봤어요. 헌법에 그래서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사람들. 자,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 자체 주체가 되냐? 네, 주체가 되죠. 대학 자체뿐만 아니라 교수나 교수회도 대학 자체 주체가 돼요. 자, 대학 자체 주체를 자 기본적인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 교수나 교수의 주체성이 예, 구성되어 볼 수는 없다. 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 대학의 장, 대학장, 학장, 총장 관계에서는 자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자,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기타권 규정에 관한 이제 사례형 문제였어요. 자, A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정하는 자 간선제 방식. 강당세 방식에 따라 자,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한다. A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자, 총장 후보자가 지원하는 사람에게 자, 1,000만 원의 기타금 내라고 했죠. 총장 후보자 되려면 자, 납부하고 자, 기타금 납입 연연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 갑은 자, 교수로서 A 국립대 교수로서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한다. 자, 을은 그때 같은 교수로서 이제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자 한다. 자, 네, 다음 장면 좀 옳은 것은 자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성. 자 공무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죠. 네, 공무원의 지위도 있지만 이제 개인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미 공직에 취임하여 저 공무원이 된 갑이라 하더라도 자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침해 다투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자 헌법상의 공무원과 침해를 이유로 헌법상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자 그렇죠. 이 국립대학교잖아요. 네, 이제 공무원 신분이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 있지만 이제 총장도 뭐 공무원이죠. 공무단인권.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기타권이. 그래서 이제 이걸 헌법소원 심판을 다툴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공무원이 자,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의 청구 전격을 가지든지 여부는 자,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에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기본권 간의 밀접성 및 관련성, 자, 직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 간의 구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 기타금 조항. 자, 이거죠. 관련해요. 국가기관 등의 지위에서 또는 국가기관 등을 대신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자, 개인의 지위에서 본인이 총장이 되고 싶은 거, 자, 개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네, 청구의 기본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죠. 네, 이거 헌법 결정, 재판소 결정의 법충 의견이었어요. 자, 다음.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냐? 네, 헌법상 기본권을 봤어요. 자, 국립대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직접 선거 방식이 도입된 이래 자, 대부분 대학 구성원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네, 대학의 장을 임명하여 옴으로써 자, 대통령이 대학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대학교들 지사를 존중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 우리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자, 법에서는 국립대학 총장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자, 그동안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직접 선거 방식이 도입된 이래 쭉 이제 대학 구성원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해 왔으니까 자, 이렇게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 국립 총장 참여할 권리, 네, 헌법상 기본권이 됐다. 자, 헌법상 기본을 인정할 수 있다. 대학의 자치에서 나오는 거겠죠. 자, 총장 후보자 선정을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으로 해야 되냐? 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대학의 자율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관련해요.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된 방식, 대학 구성원이 합의된 방식으로 네, 총장 후보자 선정하면 된다라고 봤어요. 간선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자 1,000만 원 기타금 납부가 공무단인권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총장 후보자 지원자에게 자 1,000만 원의 기탁금 납부하게 하는 것,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담년토로 마칠 정도로 자 과다한 횡수라고 봐서 공무단 인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간선제예요. 자 간선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비가 얼마 안 드니까 1,000만 원 좀 과하다고 한것 같아요. 자, 이거에 이제 상반되는 판례가 2019년, 2019 8.25 결정인데요. 자, 총장님 후보자 선거를 자,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한 지금은 자, 선거 홈페이지 이용, 합동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 네, 문자 전송, 선거 방송,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선거운동. 이용한 그렇죠.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자, 총장 이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 과거보다 선거가 과열되거나 자, 혼탁해질 위험이 커졌다. 자, 이를 규범할 필요성이 또한 증대했고. 자, 이 사건에서는 이 학교는 자, 연봉이 1억이었어요. 교수 연봉 1억. 그 중에 1,000만 원 기탁금 내려가면 뭐 얼마 안 된다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기탁금 내는 건 자, 여기 대구교육대였는데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선거부자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자, 입후보 의사 담당이 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을 할수 없어서 자, 그쵸?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쵸? 요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요거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국립대 학칙 규정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자, 기탁금 요 규정인 예? 국립대학교 학칙이죠. 자,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 자, 그 법령이 효력을 자체적으로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자, 일반 법원의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 이 경우 다른 문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 갑이 이 규정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맞는 질문인데, 자, 국립대 학칙 규정이에요. 기탁금 관련 규정이 지금 총장 선거. 이제 관련 이제 판례 한번 봐볼게요. 자,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 기탁금 규정. 자, 이게 학칙이다. 자, 학칙은 학교와 교육부처 작성을 위하여 학교의 조직 운영, 이용 관계 등에 관하여 정하는 일체의 내부 규칙을 만든다. 자, 학칙의 법적 성격이 뭐냐? 자, 행정 규칙이라는 견해, 자치 규범이라는 견해, 자, 특별 명령이라는 견해, 일반 처분인 견해 등이 있다. 자, 국립대학의 학칙이, 자, 행정규칙 1조로 보는 견해에서 그 학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 헌법상 대상성을 인정하고, 자, 자치규범이라는 견해는 학칙이 헌법상 자치권에서 유래하는 규범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 또 헌법상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행정법에서도 이제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치규범으로 이제 보는 걸로 이제 다수설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자, 행정규칙으로 보든 자치규범으로 보든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헌법소원 네, 대상이 된다. 자, 게다가 이제 국립대 학칙 규정이니까 이제 법령이잖아요. 이제 법령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구제 없죠. 법령에 대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거치없이 바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자, 대학의 자율 침해 여부의 심사 기준. 자, 대학의 자율은 자, 입법 형성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입법 형성이 한계 일탈한 경우에만 이제 침해한다고 그 심사 기준을 정했죠. 자, 대학의 자율 구체적 내용은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정된다. 자, 국가는 31조 6항에 따라 모든 학교 제도의 자, 조직 계획 운영 감독 권한, 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자,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입법자가 이제 입법 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인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자, 대학의 자율도 자, 입법 형성권의 한계 있다라는 거 보여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자, 직접 선거로 선정할 때 선관위에 선거 사무 위탁해야 하는지. 자, 이거 조문 문제예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대학의장, 야, 국립대예요, 국립대. 교육공무원법에 있어요. 자, 대학의장 후보자 선출할 때, 자,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자, 직접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자,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 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하여야 한다. 반드시 위탁하여야 한다. 직접 선거 선정하는 경우. 자,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시 선관위의 의무적 위탁하는 자, 좀 전에 봤던 그 조문. 위탁시키는 것이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국립대학의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 선거 방법으로 하는 경우 이제 그 선거 관리를 자, 의무적 위탁시키는데 자, 선거관리, 모든 사항을, 자, 공정,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선거관리만 위탁하는 것이고, 자, 선거권 피, 선거권 선출 방식 등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자,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했죠. 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국립대학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 인정되느냐? 자, 국립대학 또 대학의 자율성 가지고 있죠. 기본권 주체가 된다. 자, 국립대학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 재판 청구 능력이 인정된다. 예, 기본권 주체 볼때 같이 봤었죠. 자, 교원 보수에 관한 사항도 대학 자율권에 포함되는지, 네, 이것저것 다 포함돼요. 대학의 자율에는 포함된다. 자, 대학의 자율권 보호 영역에는 자, 대학 시설의 관리 운영, 연구와 교육 내용, 방법 대상, 교과 과정, 뭐 학생 선발 전형, 막 교원의 임명 이거 다 포함되고, 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자, 다만, 자, 이거 보세요. 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수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기가 퇴직하고 싶다, 퇴직하고, 이런 거안 되겠죠? 예. 본인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자, 교수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런 건 대학의 자율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대학 교수 개개인이, 자, 퇴직 여부 등, 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 이거는 대학의 자율성 보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본인 퇴직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계속 교수라고. 네, 그러면 좀 문제 있겠죠? 자, 그런 건 이제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 보호에 포함되지 않는다.